비트코인 초기 투자자인 로저버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6일 방송된 SBS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세계 비트코인 부자 순위 6위의 로저버를 만나봤다. 로저버는 비트코인 예수로 불리며 초기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현재 세계 비트코인 부자 순위 6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물이다. 거침없는 성격의 로저버는 가상화폐 전도사로 통하고 있었다. 현재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캐시를 세상에 알리고 있다. 로저버는 가상화폐에는 그 어떤 통제도 이겨낼 수 있게 디자인돼 있다. 결국엔 사람들이 어떤 화폐를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리고 가상화폐가 기본 단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으로 불리며 우리나라의 과열된 비트코인 투자 열기도 크게 걱정할 것이 아니라고 장담했다. 로저버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맞는 말이라 생각한다며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가격 변동은 차츰 줄어들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로저버는 지금도 가격 변동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 변동은 더욱더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했다.